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시연할 이 매칭 기기는요, 지금 써 있는 대로 2017년에 새로 출범한 탄노이 핵심 엔지니어하고 뭐 마케팅 하시는 분 5분이 나와서 독립을 해서 세운 저기 써 있는 파인 오디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칭 앰프는 프랑스 자디스의 i88이라는 진공관 앰프로 한번 매칭을 해서 여러 곡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첫 곡 좀 몸푸는 곡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사익 선생님의 대전 블루스. 이게 지금 이 음원은 린의 그 클라이맥스 DSM을 통해서 코브즈 스트리밍 음원을 들려고 하고요. 이 외국 서비스인데도 그 장사익 선생님 기침이라는 앨범이 통째로 다 들어있는 거 보고 반가워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뿌리치면 울 줄이야.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의 완행열차. 저게 이제 진공관 앰프인데 클래스 A로 90W를 내거든요. 그 KT150이라는 비교적 신관, 빈관인데요. 저거를 푸시풀이긴 하지만은 클래스 A로 작동을 시켜왔고요. 90W를 뿜어내고 그것이 12인치를 만나니까 특히 이러한 남성 보컬 곡에서는 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 플래카드를 보면은 저기 파인 오디오 새로 나온 올 9월 달에 나온 빈티지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 왼쪽 게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싼 모델이고요. 근데 좀 둘 다 좀 레트로한 좀 앤틱 디자인을 취한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파인 오디오가 2017년에 출범하고 제가 거기 이제 관계자를 2018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이 빈티지 시리즈,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는 계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타임 테이블에 맞춰갖고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빈티지 시리즈는 지금 3개 모델이 있는데요. 우퍼 사이즈로 15, 12, 10 그 3가지 모델이 있고요. 빈티지 클래식은 12, 18 이렇게 또 역시 3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래식과 빈티지, 그러니까 빈티지 클래식과 빈티지 차이가 뭐냐 스스로 이제 자문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인클로저 차이가 크고요. 두 번째는 내부 부품을 상급 모델인 빈티지 시리즈는 다 극저온 처리를 했어요. 아시겠지만은 극저온 처리를 하면은 음질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고급 기술과 부품을 좀 투입한 걸로 보이고요. 탄노이하고 또 연관지어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집에서는 지금 탄노이 90년대 모델을 지금 하나 계속 쓰고 있는 입장에서 저 역시 스스로 이 탄노이와 이 파인 오디오 차이가 뭐냐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 파인 오디오가 조금 더 현대적인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은 좀 더 편안한 소리는 탄노인데요. 24비트 고해상도 쪽으로 그걸 위주로 재생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파인 오디오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두 시리즈 모두 고역 에너지하고 공간감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두 개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뒤에 보시면은 여기 노브가 있는데요. 요걸로 이제 고역 에너지, 그러니까 750Hz부터 얘가 지금 26kHz까지 뻗거든요. 그때까지 그 안에 있는 고역 에너지, 즉 음압을 마이너스 3dB에서 플러스 3dB로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요 밑에 보이시는 요 노브는 공간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맞고 돌아오는 그 공간, 시간 차이를 좀 조절해 주는 노브거든요. 그래서 시청 환경이나 어떤 공간감이 많이 필요한 소편성, 클래식 소편성곡 같은 경우에 저거를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탄노이에서는 듀얼 콘센트릭이라고 그러잖아요. 1947년에 이제 처음 개발되고, 얘네는 똑같은 동축 원리를 이용한 건데, 얘네는 아이소플레어라고 이 동축 유닛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발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안에 2.75인치 티타늄 돔 트위터가 있는데 그 앞에 입구를 줄여갖고 압축이 됐다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흔히 그걸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 혼 스피커 정통파 분들은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적자다,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 스피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지금 왜 혼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저쪽 이제 실물 보시면은 미드우퍼가 지금 12인치인데 트위터 입장에서는 그 혼의 곡면을 혼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을 이용을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음의 직진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깔때기 대고서 말하면 훨씬 뒤에 사람도 잘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동축인 동축인데 혼의 특성을 가진 동축 유닛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저역 튜닝 방식인데요. 걔네는 뭐 이제 옆에 캐비티라든지 가변 포트 뭐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좀 탄노이를 써오고는 있는데, 얘네는 특이하게 다운파이어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빈티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그릴이지만 안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포트가 바닥으로 향해갖고 내려오는데 또 그 밑에 원수형으로 디퓨저가 있어요. 그래갖고서 360도로 밑으로 이제 방사가 되게끔 돼 있고요. 얘는 완전 뚫려 있고, 그래갖고 이거 좀 다 손을 집어넣어 보시면요, 그 원추 디퓨저가 손에 잡힙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좀 위치 선정에 좀 더 좀 여유가 아무래도 생기겠죠. 그래갖고 요 삥 둘러에 이제 그릴이 붙어 있는데 글로 저음이 좀 다 빠져나오는 그런, 그래서 저역 튜닝을 좀 더 얘네 용족하고 우퍼 낼 수 있는 저역보다 더 밑으로 내게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지금 갖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빈티지 시리즈하고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 또 차이가 모양이잖아요. 그 인클로저 모양. 그러니까 이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는 위에서 봤을 때 대칭면이 없어요. 이러면은 안에서 이제 그 음질에 방해가 되는 그 정제파라는 거를 없애줄 수가 있고요. 얘네는 그냥 괴짝으로 그냥 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은 12인치 모델에서 보니까 가격이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레트로하고 뭐 좀 빈티지, 말 그대로 빈티지 시리즈로 나왔으니까요. 그 반대로 한번 요즘 곡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재즈 연주곡 한번 들어볼 텐데요. 챗 베이커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기 트럼페터인데 이분이 또 명반을 하나 남기셨어요. 이 채트라는 그 앨범인데요. 거기서 언론 투게더라는 곡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트럼펫이 이쪽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바리톤 색스폰이 왼쪽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톤 색스폰 연주자가 한번 중간 찍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데요.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바리톤 색스폰이 생각 이상으로 음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지금 이 스피커가 24Hz까지 내려간 스피커인데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그리고 이 12인치로 하기에는 이 방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거 좀 감안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스피커의 좀 해상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솔로 기타 연주곡을 골라봤는데요. 그 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튕겨나가고 어떻게 출발을 하고 이런 게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근접거리에서 막 듣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요. 요 이제 진공관 앰프하고 매칭한 이 12인치 이 동축 유닛은 어떤 소리를 낼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는 파우스토 메소렐라라는 사람인데요. 초여름의 즉흥 연주곡 즉흥 소나티나라는 곡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이게 고해상도 24비트 96kHz 음원입니다. 이 고해상도 96kHz 음원을 파인 오디오는 또 어떻게 또 12인치 우퍼가 내줄지, 그리고 진공관 그러니까 90W는 진공관 앰프는 또 12인치 우퍼를 어떻게 또 울릴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스피커가 감도가 94dB예요. 94dB고 이거보다 큰 15인치 모델은 96dB인데요. 94dB, 96dB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노이즈가 유입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확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크게 들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유리한 점도 있지만은 앰프를 잘못 만나면은 그 노이즈를 그냥 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7이나 86 그렇게 좀 낮은 감도 앰프보다 더 피해를 많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앰프를 잘 골라야 된다는 또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시스템이 좋을수록, 그리고 소스 기기 앞단에 뭐 지금은 이제 인티 앰프지만 프리앰프, 파워 앰프, 노이즈 관리가 잘 될수록 이 고감도 스피커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뭐 감도가 높으면은 출력이 낮은 앰프로도 충분히 울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반은 맞고요. 또 반은 틀린 말 같습니다. 그거 노이즈 관리가 안 된 앰프로 들으면은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 시청실에서 쓰는 스피커도 감도가 96dB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큰 그런 10인치 우퍼를 쓴 그런 스피커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우퍼 직경이 크면은 음색, 사실 그 말도 맞거든요. 음색 위주로 듣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지금 어떤 곡이냐면요,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 투바 미룸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성악가들이 요 차례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위치가 바리톤, 테너, 메조, 그다음 메조 바로 옆에 붙어서 요 떨어진 간격보다는 조금 붙어서 소프라노가 맨 끝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지금 그 이미지가 정확히 그 위치에 등장을 하는지, 그 항상 이제, 그리고 이제 저 뭐 오디오 리뷰 테스트 할 때 이 곡을 처음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은 좌우가 혹시 케이블 연결하다 잘못되면은 정말 그날은 완전 꽝치는 거거든요. 뭐 처음 그런 경우가 그래도 제법 있어갖고 항상 좌우 테스트부터를 하는데, 그 좌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곡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들려드릴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4명 이제 성악가들이 같이 부를 때 어디 이제 뭐 들쭉날쭉하거나 이렇게 뭉치거나 뭐 이러지 않는지도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 제가 또 스팅을 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2010년 베를린 실황인데요. 거기서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곡인데요. 중반 이후에 이제 떼창하고 떼박수가 나오는데 뭐 6인치 반이나 그러니까 보통 6반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뭐 4.5인치 그런 스피커들하고는 조금 더 완전 다른 차원의 그런 소리, 그 현장감 그런 걸 좀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A gentleman will walk but never run. If manners make us mad, as someone said, he's the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Be yourself. Be yourself. Be yourself. Come on.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Oh, I'm a baby, I'm a big good baby, and I'm an Englishman in Booyah. Whoa, I'm a baby, I'm a big good baby, and I'm an Englishman in Booyah. Whoa. 끝곡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스피커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스피커는 결국 해상력하고 SMB 싸움인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 특성, 자기가 저역을 얼마나 내고 고역을 얼마나 위로 올리고, 이거는 그냥 체급대로 가는 것 같아요. 비싼 거일수록 1Hz라도 더 내려가니까요. 근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얼마나 분별력 있게 소리를 내고 얼마나 노이즈 같은 거를 추방을 시켰는지, 그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고민 끝에 저음이, 이게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6dB 기준으로 24Hz까지 떨어지는 정말 엄청난 저음을 내는 스피커거든요. 그리고 감도도 지금 96dB로 조금만 노이즈가 들어와도 그냥 96dB만큼 확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칠흑 배경이 뭔지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 곡을 좀 하나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끝곡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까 하고요. 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은 민디 존스가 피처링한 모비의 히어로즈라는 곡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will be queen. will drive them away. We can beat them just for one day. We can be heroes just for one day. And you